난 먹을 자격도 없나? 도로시 게임즈. 떡볶이 만들기. 와, 맛있겠다, 그죠? 오, 예스. 아, 배와 눈이 만나려고 해. 이것이 바로 피골이 창조파는 느낌인 건가? 아, 이런 젠장. 맞아. 그럴 땐 떡볶이를 먹어줘야 되는 거야. 다음 재료입니다. 가래떡, 오뎅 한 봉지, 순천 고추장, 참기름. 한 병? 참기름을 한 병이나 쓰는 거야? 설탕, 양파 하나. 어우, 야, 떡볶이 맛있겠다. 외우라고요?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마우스 피하기로 가게까지 가자. 뭔가 어려운데?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갈수 있다, 갈수 있다. 떡볶이! 떡볶이를 구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도착했다, 도착했어, 도착했어. 힘들어 죽겠네. 이거 떡볶이 사러 가다가 죽겠네, 이거. 물건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지. 아까 메모지에 봤던 거 기억나나? 그걸 고르는 거다. 넥스트를 눌러. 여러분들. 자, 뭐가 필요할까요? 끝내주는 떡국떡. 영민의 가래떡. 왠지 색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영민의 가래떡이 정답인 것 같은데? 외울 필요 없이 뭔가 힌트 대놓고 주는 기분? 할매네 인절미. 할매네 인절미 해보자. 이봐, 이게 아니잖아. 영민의 가래떡. 야, 이거 너무 대놓고 정답 주는데? 둘둘 오뎅 꽃게 맛. 오뎅볼.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사실 떡볶이 만드는 건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순이네 오뎅. 근데 여기서는 이걸 더 넣으면 맛있대요. 떡국떡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고. 순이네 오뎅인 것 같은데? 대놓고 얼굴. 맞네. 고추장.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뭘로 떡볶이 만드는 거야? 이건 우리 된장. 된장 떡볶이? 그런 건 있어. 짜장 떡볶이라고 시커멓게에서도 파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까? 아, 열면 처음부터. 판도라의 상자. 열면 처음부터네, 이거. 고추장이겠지? 고추장.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겁니다. 오렌지 100%. 오렌지? 오렌지를 넣는다고? 맛소금, 사과 식초 다시다, 기름, 맛설탕. 자, 아까 뭐 사오라 그랬죠? 참기름 기억나시죠? 참기름. 근데, 오렌지 맛소금을 사면 어떻게 되지? 설마, 이 무조건 처음부터 가는구나,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네. 참기름 맛설탕입니다. 양파. 양파. 사실 그 떡볶이는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돼. 야채 넣어도 되는데 양파래요. 양파. 오, 다 했다, 다 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마우스 피하기로 우리 집까지 가자. 아, 이번엔 좀 스킵해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또? 다시 또? 원래 이거 뭐저한번 가는 길은 다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또또 가는 거야, 이거? 안 돼. 집으로 갈라다가 죽겠다. 무서워. 이게 가장 컨트롤이 험난한데? 됐어. 오, 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 먼저 떡을 그릇 안에 넣어요. 이게 실제 레시피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떡볶이 만들어 먹고 싶은 분들 만들어 한번 드세요. 자, 떡볶이 넣었고요. 자, 그리고 참기름. 잠깐만. 참기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양파를 자를 건데, 양파 중심에 선이 오면 넥스트를 눌러. 시작은 넥스트야. 눌러야 돼? 아이고, 다시, 다시. 쉣!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피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미쳤어? 누가 양파를 타이밍 맞게 자르니? 누가 양파를 리듬 게임으로 자르니? 뭔 놈이야? 피떡볶이. 씨. 저기 언더테일 샌즈세요? 왜 이렇게 양파 씨 자비를 베푸세요? 난 먹을 자격도 없나?
그렇게 도로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자, 설탕이랑 참기름을 차례대로 클릭해보라고 합니다. 설탕. 뭐야, 이 주먹밥 같이 생긴 게 설탕이야? 어, 설탕. 참기름. 찍 부었고요. 이제 접시를 클릭해. 아, 비좋은 거야? 섞고 쉐키쉐키 섞어주세요.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눌러. 아, 떡부터. 어, 떡 넣고. 아, 떡볶이 된다. 아, 힘들게 썰었어. 드디어 힘들게 썰은 양파를 올리고 열심히 양념장을 함께 저어줍니다. 완성! 직접 만든 거 찍은 거임. 어, 이 플래시 게임을 만든 분이 직접 레시피대로 떡볶이를 만들었나봐요. 어우, 대단합니다. 추천쾅, 즐거운 하루 되시길.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도로시가 만든 피의 떡볶이.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주 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피의 떡볶이 만들기였습니다.